뭐해? 형 얼굴이 왜 그래? 엄마! 엄마! 정말이에요! 누구한테 맞았는지 얼굴이 엉망이에요!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하여튼 조용한 날이 없어. 아니 너 왜 이래? 무슨 일이야? 어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아니긴. 얼굴이 엉망인데. 엄마 혼자 있고 싶어요. 부탁이에요. 이 녀석아 얼굴을 이 모양을 해갖고 들어와서 숨기기만 하면 어떡해. 누구야? 누가 이랬어?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왜 이러세요? 아니 제가... 아, 경희야! 다녀오셨어요. 아 그래. 아 왜? 무슨 일이야? 아니 글쎄 애가 누구랑 싸웠는지 얼굴이 엉망이 돼가지고서 누가 그랬는지 말도 안 하잖아요. 아유 속상해 정말. 친구랑 싸웠겠지. 놔둬. 아니 당신은 어떻게 매서 그렇게 태평이에요? 사내 녀석들은 친구들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크는 거야. 나도 그러고 컸어. 당신 요즘 신문도 안 봐요? 같은 반 애들이 하나이를 집단으로 구타하는데도 보고만 있는 세상이에요. 우리 병이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요? 그래 알았어. 내가 이따 병이하고 얘기할게. 속상해 정말. 형, 피라냐라는 물고기 알아? 말 시키지 마. 이 물고기 엄청 무섭다. 생긴 건 쬐끄만데 수십 마리가 몰려들어서 황소만한 물고기를 순식간에 뼈만 남기고 먹어치운데. 겁나지? 역시 조그만 것도 부딪히니까 대단해. 그치 형? 내가 너희들을 보자고 한 건 학교 주변 폭력배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체 보호 문제 때문이야. 그게 무슨 소리야? 학교 주변에 폭력배들한테 당한 사람이 어딨다고? 왜 없어? 얼마나 많은데. 왜? 너 당했어? 너희는 뭐? 누가 내가 당했대? 그렇다는 얘기지. 아, 좀 조용히 좀 해봐라. 그래서 말인데 우리 교찰대를 조직해서 놈들한테 맞서자고. 패싸움이라도 버리자는 얘기냐? 아니야. 등하교 시간에 우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이 놈들이 다녀가는 곳들을 지키자고. 그러니까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. 어때? 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. 근데 학교에서 알면 난리 날 텐데. 무슨 패싸움이라도 벌이는 줄 알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당분간 비밀로 하자고. 솔직히 학교에서 우리 신변 보여준 게 뭐이냐? 고작해야 신고하라는 말하고 학교 주변 유흥가나 돌면서 그냥 껄렁한 애들 하나 잡아내지. 그런 고질적인 놈들한테는 손도 못 쓰고 있잖아. 좋아. 나도 찬성이다. 강영국, 너도 찬성이지? 아, 당연하지. 우리 한번 힘을 뭉쳐서 이번 기회에 놈들을, 아니, 뿌리를 뽑자고. 그래. 고맙다. 네가 웬일이냐? 날 다 보자고 하고. 우린 친구였잖아. 친구였다. 틀리진 않고. 나 학교 주변 폭력배들하고 맞서려고 해. 네 도움이 필요해. 너도 학생 주임 선생님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. 난 걔들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너한테 도움 줄 것도 없어. 충고 한마디 할까? 까불지 말고 너나 잘해. 뭐? 까불다가 다친 너만 손해야. 걔들이 너한테 당할 만큼 말랑말랑한 줄 알아? 한때 친구의 정으로 말하는 거니까
해두는 게 좋아. 봐라, 할문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리지. 그놈들이랑 무슨 관련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래서 별과 대장을 하기로 하지 않았겠니?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. 어때? 가자! 야 근데 그 선생님이 아시면 가만 안 계실 텐데. 어머 참, 필요인데. 하여튼 여기 방정이라니까. 그럼 이제 학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네? 진작 좀 그러지. 영희한, 우리도 응원할게. 힘내. 미안해. 내가 깜빡했지. 얘기 부렸어. 이거 저 자식 저거. 좋아. 이렇게 된 만큼 너희들한테 부탁이 있어. 우리가 걔네들 이길 때까지 비밀 내줬으면 좋겠다. 야! 우리들 병의 말 들어준 짓 있어. 박수 한번 치자. 야 잠깐만. 생각해봤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게 어때? 야 너 아까 찬성한다며. 난 반장이야. 그리고 이런 건 선생님이랑 사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. 솔직히 그러다가 우리 중에 다치는 사람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냐? 걔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데. 나중에 하자. 나중에 언제?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? 야 송준호, 너도 남자야? 너 그런 사고만식 가지고 일하는 결혼해서 네 집 어떻게 지킬래? 강도 들어와서 당연 죽이다 그러는데 다치는 거 무서워서 식구 놔두고 도망갈래? 맞아, 요즘 거리에서 봐. 누구한테 집단으로 맞고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세상이야. 그게 왜 그런 줄 알아? 자기 다칠까 봐서야. 그 맞는 사람들 당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일 수도 있어. 아니 바로 나일 수도 있고 송년 너일 수도 있어.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너 지나쳤으면 좋겠어? 그런 뜻은 아니야. 알았어. 너희들 뜻이 그렇다면 따를게. 저리 가보자.